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이어베이스 콘솔 화면입니다. 주소는 console.firebase.google.com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파이어 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앱 엔진에 여러분들의 아이디, 구글 계정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구글링하면 다 나와 있으니까 먼저 자기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게 구글 어카운트 해서 주피터 돼 있죠. 지금 제 웹 주소로 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오픈엣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건 두고 새로운 애드 프로젝트 버튼 하나 누르고 그런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프렌들리 잇라고 지정하십시오. 그러면 프로젝트 아이디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프렌들리 잇 다음에 BFA13이라는 게 붙어 있죠. 여기 고유한 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만약에 프렌들리 잇만 다르면은 이런 프로젝트 이름이 여러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실습할 테니까. 그러면 서로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뒤에 있는 이런 확장제를 통해서 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디폴트로 두시고 accept 뭐뭐뭐 하고 create 프로젝트 하면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한 1분 내외 정도 걸립니다. 잠시 기다려 볼까요? 예, 거짓 만들어졌습니다. Continue 버튼 누르고 그러면은 이렇게 FriendlyIt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스파크 플랜입니다. 스파크 플랜은 무료예요. 클릭해서 보시면은 스파크 플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Free에서 무료.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그리고 Flame하고 Blazor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유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기본적으로 스파크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uthentication 첫 번째 항목이 Authentication은 사용자 인증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메뉴가 Sign-in Method가 있죠.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하면은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구글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우리는 Anonymous 할 겁니다. Anonymous를 Enable 할게요. 이렇게 Enable. Anonymous 방식은 그러니까 굳이 사용자에게 어떤 로그인 과정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로그인하지 않지만은 과정을 요청하지는 않지만은 백그라운드에서 그 사람의 IP 주소와 그리고 기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가 있죠. 시리얼 넘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기본적인 프로젝트 셋업 과정이 된 겁니다.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앱, 오버뷰를 볼까요? 이런 앱을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 뭔가 좀 레스토랑 메뉴 같죠? 이런 레스토랑, 가장 간단한 레스토랑의 앱을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